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행복한 노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 행복한 노년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노년이란 은퇴 후의 생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60대 중반부터 노년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아, 솔직히 저도 얼마 안 남았네요. 앞으로 한 10년?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월의 흐름, 노년은 꼭 오게 돼 있잖아요.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습관화해야 하는 것들을 짚어보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제일 먼저 건강 관리겠죠.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 꼭 노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게 건강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칫 방심할 수 있는 게 바로 몸무게예요. 진짜 모델같이 날씬하지는 않아도 적당히 군살 없이 몸매를 유지해야 성인병에도 안 걸리고 보기도 좋겠죠. 한번 망가진 몸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로잡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혈관. 혈관이 건강하려면 뚱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돈이 너무 없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너무 궁핍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납니다. 노년에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함께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상태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퇴를 하고 일을 안 하고 살게 되는 노년에 기본적인 재정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10년을 주기로 정리를 해야 한다. 별로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전화번호까지 삭제를 해버리면 되는데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가족의 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무덤덤해지는 게 제일 좋겠죠. 그 사고치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맨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냥 내가 마음을 비우고 무덤덤, 덤덤덤덤, 무덤덤. 친구가 많은 것도 좋지만 인간 관계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처럼 집안에 있는 물건을 줄이는 것도 나이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 관계도 너무 많은 사람과 엮이는 것보다는 진정한 친구 한두 명 있는 게 훨씬 인생이 편안하다는 거. 사람마다 취미가 몇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미가 점점 줄어들죠. 평소 좋아하는 것도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서 못하는 것도 많이 생길 거고요. 주변에 이미 노년이 되신 분들 중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분들 자세히 보면 생활 여건이 취미 생활을 할수 없거나 아예 취미가 없거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것이 취미 생활이에요.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듯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 말고요. 작은 취미 생활이라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모든 걸다 내려놓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내려놓았다는 말씀의 뜻은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걸 용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모든 걸 포기한다거나 욕심을 버린다는 뜻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분들께 제발 그런 거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려놓는 건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할수 있고 내일도 할수 있고 10년 뒤에도 할수 있어요.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서 내 상황이 이젠 도저히 더 못하겠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일찌감치 모든 걸다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건, 나를 정성스레 키워주신 내 부모님에 대한 기만이고, 나를 본받아야 할 자식들에게 무책임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정성스럽게 깎은 예쁜 사과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청춘의 하루 24시간이나 80, 90이 된 노년의 하루 24시간이나 소중한 건 똑같아요. 젊은 청춘은 미래를 위해서 쌍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노인들은 할 일이 없어서 TV 보며 시간을 죽이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해도 내 그림자를 보고 걷지 마시고, 태양을 보고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을 기분 좋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외로움이라고 했잖아요. 노년이 외로운 사람들의 특성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말을 함부로 한다. 아 됐어, 싫으면 관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사냐? 이런 분들이 본인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건 더 못 참습니다. 제가 늘 추천드리고 부탁드리는 말씀, 그 돈 안 들어가는 칭찬, 이거 좀 자주 해주시고요. 립 서비스 팍팍. 아이고, 우리 딸 오늘따라 참 예쁘네. 우와, 우리 손녀딸 미스코리아감이야. 넌 정말 똑똑해. 아, 넌 어쩜 그렇게 착하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아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꾸 칭찬을 하는 버릇을 하고, 고맙다 해주고, 걱정해주고, 작은 일도 기억해주고, 이미 성인이 된 자식이라도 피곤해서 소파에 쓰러져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어른이 되셔야 기분 좋은 노년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 만날 일도 자주 없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날 일도 없고 그래서 염색도 안 하고 흰머리 그 자체로 이제 늙었는데 뭐 아닙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외모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흰머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흰머리를 방치하면 사람이 지쳐 보이거든요.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어쩐지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흰머리를 커버하시거나 짧게 머리를 자르거나 옷이나 액세서리도 깔끔해야 본인 스스로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어느 TV 프로에서 어떤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길에 쓰러졌을 때에는 아무도 아는 채도 안 하다가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사람이 길에 쓰러졌을 때 여기저기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죠.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아주 많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시야가 작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착각하는 거죠. 오히려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주의 범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도 배워도 늘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도 많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특히 이 디지털 세상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배우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잖아요. 같은 연배의 노년층이라고 해도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가게에도 전부 다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스크린 터치로 오더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오더를 해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아주 쉽게 오더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당황해 하셔서 우리가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 보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디지털화 됐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졌고 옛날 같은 아날로그 시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까지 살 것이다 목표를 잡으신다면 최소한 90대까지는 뇌를 원활하게 돌리는 게 맞는 거죠. 60대 중반부터 100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길게 장수한다면 훨씬 더 뜻있는 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다 알면서도 잘 못하는 이 8가지 관리법은 오늘 노년이 됐다고 해서 당장 시작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미리미리 지금부터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몇 살이건 지금부터 당장 습관화하지 않으면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기대 수명을 한번 적어보세요. 100살? 100살 오케이. 그럼 몇 살까지 일을 하고 몇 살까지 취미 생활을 하고 몇 살까지 공부를 할 것인가 스케줄을 한번 짜보세요. 아마도 넉넉히 보낼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계획은 지금 당장 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오래 못 살면 어쩔 수 없죠. 뭐 다 운명이지. 지금 같은 건강 장수 시대에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 아직 70도 안 되신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본인의 게으름을 가리기 위한 궁색한 변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년, 중년, 뭐 노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내 마음이 노년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아직 청춘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잘것없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